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을 돋우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통의 신비 3단 성경 묵상과 볼륨을 적당히 맞추시고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지향을 두십시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마르코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왔다. 그곳은 총독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데리고 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면서 조롱을 하였다.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건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건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건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건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아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을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여 주소서. 노그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비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풍요와 번영이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풍성히 내리시고 티없이 깨끗하신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하십니다.